쌍둥이여도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도 이제 처음 보면 당연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맞아요. 쌍둥이도 싱크로율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일란성이라고 해도 정말 친해지기 전에는 아예 차이를 모르겠는 너무너무 닮은 쌍둥이가 있는가 하면은 보자마자 그냥 닮은 수준인 일란성 쌍둥이가고요. 맞아요. 의외로 일란성 쌍둥이인데 굉장히 닮은 그럼요. 쌍둥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쌍둥이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딱 보면은 그냥 만나자마자 두 명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얼굴의 특징들이 있어서 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고 얘네들이 머리 스타일 진짜 속이려고 맘먹고 바꾸면은 아예 모르겠는 그래서 전 지금 되게 친한 연주자 바이올린 하는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한 제가 완벽하게 만나자마자 누군지 구분하는 데는 거의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죠. 예 저희 와이프가 쌍둥이거든요. 네그 일란성 일란성 네, 쌍둥이인데 여기만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니까요. 여기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실제로 만나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네. 오, 형 일란성 치고는 되게 많이 닮았잖아요. 네, 닮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도 쌍둥이마다 싱크로율이 되게 다르다라는. 그 쌍둥이가 이제 그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유전 형질에 대한 연구를 할때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 흔히 뭐 유전빨이 얼마나 강한가.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돼서 살았는데도 나중에 그렇죠. 이제 비슷한 결국에는 뭐 그런 신체 스펙이라든가 그렇죠. 뭐 건강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참 신기하다. 유전의 신비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거기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 그 유전 형질에 대해 이야기를 할때 자료 사진으로 나왔던 쌍둥이가 또 네. 제 지인입니다. 어, 아, 진짜로? 예. 저희 대학교 어, 후배들인데. 예. 그 진짜? 교수님 딸내미들이어가지고 거기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쌍둥이들도 이제 뭐 싱크로율이 다 다르고 그리고 기타들도 그렇죠. 이제 같은 모든 스펙이 같아도 뭐 하나 다르다고 확 다른 애들이 있고 맞아요. 전혀 다른 스펙인데도 마오가니는 로즈우드 같고 로즈우드는 마오가니 맞아요. 같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로즈가니 이런 애들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뭐 항상 이 비교 시연은 늘 설렙니다. 예상이 안 돼요. 오늘이 그렇잖아요. 네. 홀스백 같은 그쵸? 거예요. 스펙표만 가지고는 약간 예상하기 되게 어려운 쌍둥이 모델. 자, 오늘은 얼스백 코아. 지금 영업 씨가 들고 있는 코아 모델이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코아 모델은 상당히 밝은 색상이고 로즈우드 모델은 로즈우드 중에서도 상당히 어두운 색상이에요. 로즈우드라. 새까맣죠. 네, 오늘 뭐 생긴 대로 사운드가 나온다면 이게 오늘 훨씬 밝은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로즈우드가 근데 원래 로즈우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EQ 대역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저역대도 많이 부스트가 그쵸. 되고 전체적으로 재료가 많은 두툼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기름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코아 같은 경우에는 좀 미들대 그쵸. 쪽이 많고 좀 단단하고 전체적으로 그쵸. 네, 사운드가 딱딱한 느낌 좀, 존재감이 되게 예, 강하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표현될지 물론 코어가 굉장히 고급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하이엔드 기타, 커스텀 빌더 기타들 중에 하와이온 코어만 가지고 축구판을 만든 기타들은 상당히 비싼 엄청 비싸요. 네, 가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그래서 나무 얘가 자체가 지금 얘보다 2만 원 비싼 거잖아요. 네, 코어가 지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게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운드 차이가 날 것인지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스백 코어고요. 35만 9천원. 전장은 104cm, 무게는 2.11kg, 두께는 119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5mm입니다. 쉐입 드레드넛이고요.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코어 축구판,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마호가니 4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본넛에 다다리오 EXP 16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5방콜,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역시 5방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로즈우드에 비해서 상당히 담백한 느낌이 나는데 좀 저는 기름진 마호가니 같은 느낌?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마호가니 계열이지만 이 그렇다고 해서 이건 완전 그런 쪽은 아닌데 네. 라는 뭐 생각이었어요. 엄청 딱딱한 느낌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하나 더 쳐볼까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진하죠. 그렇죠. 네. 진하고 재료가 좀 더 많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토핑을 사용했는데 얘는 그 기본 오리지널 피자. 얘는 좀 신 피자. 어, 맞아요. 네, 딱 네. 그런 느낌. 기름기 좀 조금 네, 빠져 있는. 네. 네. 그 결국에는 위에 피자. 올라가 있는 토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 결국 피자예요. 어, 결국 피자인데 그죠. 먹었을 때 포만감이 좀 이쪽이 좀 크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더 기름을 먹으면서 좀 더 먹다 보면 조금 더 느끼할 수는 있다. 아하. 이 정도. 근데 맞아요. 이거는 다 먹었을 때 얘보다 조금 덜 배부를 수는 있다. 아하. 이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 표현 잘해요. 먹을 걸로 할 때 잘해. 그러니까. 네, 핑거요. 핑거스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딱 그 아까 그 느낌. 기름진 마호가니 느낌. 맞아요. 이렇게 지나요? 네. 내 손가락으로 치. 좋아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좋네요. 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흘러가는 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무슨 곡이죠? 이거 마사키 키시베. 아, 그렇군요. 네. 마사키 키시베. 오늘 이 전부 다 하나 아. 민들레 흔들 저기 비 내린 창가에서 흘러가는 구름까지 전부 다. 마사키 키시베 스페셜이었군요. 네. 이제 마지막은 다른 종류의 기타니까 저희 곡으로. 알겠습니다. 네, 흘러가는 구름까지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뭐랄까? 같은 체급의 같은 체급이지만 몸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바디라고 하죠. 네. 눈바디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름 이제 기름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기름이 나중에 좀 질릴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걸 조금 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몸무게에 연연하지 말고 눈바디에 의지하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눈바디를 위해선 신 피자를 먹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워 먹다니. 아, 주워서 먹고 싶다. 배고프다. 네. 얼스베 코아 바로 또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1,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9. 로즈우드랑 똑같네요. 네. 네,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0. 저는 로즈우드가 1점 더 사운드가 높았습니다. 역시 그래도 로즈우드인가 봐요. 저는. 네. 평균 점수 69.5로 아쉽게 됐습니다. 둘 다 70, 70 랭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는 아쉽게 69.5. 네, 이렇게 오늘 100코아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콜트의 아주 특이한 클래식 기타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름 자체가 약간 저희 바이브로 저희 감성으로 지어졌어요. 뭘 합치고 줄이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일트릭이랍니다. 나일트릭. 우리가 맨날 나일트릭. 막 나일쿠스틱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나일트릭이래. 희한하게 많이 합죠. 나일트릭. 나일론인데 일렉트릭의 감성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나일트릭 DLX 디럭스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